2024년 1월 31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은 간절한 기다림과 외침,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한번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을 주목하며 마가복음을 읽어간다면 참 재미있는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가는 대부분의 사건들의 첫 문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지명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오늘은 여리고이죠. 제게는 그 이유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모든 역사적인 사실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사랑과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끌려 가시는 이 사랑의 발걸음이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단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어둠으로 잠식시키고자 삼키려 하는 죽음의 발걸음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은 생명이자 사랑의 발걸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에 맞추어 따라가며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과 같은 우리의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발걸음은 여리고라는 장소였습니다.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마지막으로 들르는 중간 기착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의 발걸음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는 중. 지금은 예루살렘 전의 마지막 치유 사건이 있는 이 중간 기착지인 여리고에 가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사랑의 발걸음을 완성하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지만 이 오늘도 그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걸음을 놓치지 않으시죠. 재촉하여 여리고로 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은 사랑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마지막 발걸음은 바로 십자가임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또 여리고라는 장소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그 지대가 해수면보다 250m 정도 낮기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성읍인데 그 가장 낮은 성읍에서도 오늘 본문인 52절을 보니까 가장 낮은 이 길가에 있던 사람이 있으니 곧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앞에 수식어가 참 길죠? 실제로는 이름 자체가 없어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 바디메오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묘사하는 것을 보면 이 바디메오의 모습은 가장 낮은 자 또는 소외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바디메오를 소개하기 이전에 마가복음 10장 서두에 등장했던 부자가 있는데요. 이 마가는 부자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만 소개했던 것과는 오늘 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 소개 내용과는 차이가 많이 나 보입니다. 전 이걸 통해서도 마가의 그 의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소외된 자들에게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가 그랬을까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약자들과 낮은 자들에게 관심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지금 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들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소외된 자들을 향한 눈길이었고 발걸음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면, 제자라면 그 예수님의 시선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 또한 그러한 시선으로 살아가야 함을 회개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청각에 집중해서 그분의 반응을 듣고자 소리치는데 정말로 큰 소리로 질렀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청각에 집중했을 때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죠?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라는 이 꾸짖음의 소리밖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중단과 방해와 장애물을 인지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크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바디메오가 한 번 외치는 것은 그냥 믿져야 본전이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외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외침은 어떤 무리들 앞에서 외치는 것입니까? 자신을 평생 무시하고 저주받았다고 단정하며 가시처럼 찌르는 자들 앞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아마 이 바디메오는 평상시에 주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은 찍소리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을 누구보다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던 이 유대인의 무리들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메시아의 칭호인 다윗의 아들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외침이 어떻게 해석되냐 하면, 이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는 이 외침은 믿음의 외침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외침이요, 믿음의 선포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외침 안에서 함께 고백하듯 기도하며 따라가 보니까 이 외침은 제게 외침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기도로도 해석이 되고 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예수님, 그분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매일 무언가만을 집요하게 청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청원하기 이전에 그분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우리가 기도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주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까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외침을 기도로도 한번 적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기도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의 외침을 듣고 그를 부르십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10장 서두에 나온 율법을 잘 준행하던 부자는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며 즉시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모습도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하실 때에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향유 붓는 여인도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이 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계산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의 발에 가져다가 발에 부었습니다. 계산하거나 기회비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전부였던 겉옷을 내던지며 예수님께 나아간 바디메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게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서도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시간을 탓하고 바쁜 일상에 희생당한다고 회피합니다. 핑계대면서.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즉시 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는 것이고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일들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못할 때가 많아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될 때마다 시간을 내서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본당이다 또 기도처로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약소하고 부족한 기도이지만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주님을 이 느낄 때마다 이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뜨겁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며 즉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맹인이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부터 발견하는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에게도 솔직한 바디메오의 고백 때문입니다. 부끄럽고 그동안 당해왔던 수치와 아픔과 트라우마 때문에 솔직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괜찮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확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저는 예전에 어떤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나 어떤 20대 초반에 상처를 받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좀 심하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서 사람에 대한 이 대인기피증이 생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가 조금씩 지났는데 괜찮아진 줄 아는데도 이게 내 안에 트라우마처럼 있는 거예요. 한 교수님과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한 3일간 가졌었습니다.
침묵 기도를 한 번 할 때 80분씩 진행을 했는데요. 2박 3일 동안 총 10번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800분 정도 기도를 한 거죠. 결코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문제를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시자 교수님에게 상담을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런 고백들을 저희 노트에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어둔 제 기도문을 보면요, 온갖 이사옥으로 아름답게 기도를 멋있게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 하나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지라도 아플지라도 사람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등등의 고백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문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 안에 시원한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기도를 항상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님에게 제가 이틀째 저녁이 되는 날 기도 이 노트를 확인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네 번과 다섯 번 정도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써놨던 기도 노트를 확인받는데, 그때 정말 많이 교수님이자 이 목사님에게 혼을 많이 났습니다. 그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시듯 무엇을 원하냐고 할 때 눈을 뜨길 원합니다 라는 이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를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회피한 채 온갖 다른 멋있는 말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직하지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회피하고 패배의식이 이 하나님을 향한 미사옥으로 기도로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며 이 바디메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조언에는 이러한 내용이 저는 담겨져 있다고 나중에 해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고 내가 다른 기도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기도 안에도 저의 패배의식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다 제대로 지적을 받고 그 뒤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는 아픈 곳이 있다면,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으면 아픈 곳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회피하거나 피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해졌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저에게도. 저에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지치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오늘은 이런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 분노가 정말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도록 평강의 주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솔직하게 그 부분을 회피하지 않고 내 모습을 가장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그대로 말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치유해 주셨고, 오히려 솔직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 괜찮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믿음으로 또는 패배의식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주님, 눈을 뜨길 원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시며 나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뢸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하라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고 그의 외침은 믿음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어떤 방해물에도 매이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바디메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예수님은 마치 사람의 믿음이 원인인 것처럼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한없이 부족하고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찬해 주시는 주님의 그 칭찬에 다시금 일어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겉옷을 버리고 즉시 뛰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즉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로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취급당하던 바디메오의 신음을 들으시고 마지막까지 신음하고 연약하고 가련한 자들을 위해 재촉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그 발걸음을 통해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발걸음을 재촉하시어 오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거침없이 믿음으로 주님께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솔직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즉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예수님께 물으실 때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